와, 다 연예인 보는 것 같다, 진짜. 아, 진짜, 진짜를 봐서 너무, 너무 반갑고. 나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막 떨렸었어요. 어제 제가 잠깐 이제 영상통화를 애영 씨한테 했는데, 그때도 계속 돌싱글즈 다시 보기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그 프렉스리가 누나 때문에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네. 오이에서 내가 3위를 올린 것 같아. 네. 우리 성현 씨. 제가 참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 저도 뵙고 네. 싶었습니다. 나도. 우리 이영 씨도 참 만나고 싶었다고 했었는데 많이 알아보지 않았어요, 주위에서? 어, 많이 알아보세요. 그죠. 미용실 갔는데 누워있다가 샴푸하고 있는데 인사하시고 달 보고 있다고. 오. 네, 그런 적 좋은 또 별명을 지어주셔서. 네. 추수종 하면 제가 들었잖아요, 추수종. 추수종. 추수종, 너무 잘 어울려. 아, 근데 실제로 윤식 씨는 뵈니까 더 멋지시고 진짜 궁금했어요. 잘 나도 너무 궁금했어요. 네, 뭐 하고 지내셨어요? 저는 뭐 많은 응원들 받으면서 고깃집 갔을 때도 이모님들이 힘내라고 애기들 주는 초콜릿을 손에 꽉 쥐어주시면서 그 힘내라고. 안쓰러운 눈빛을 보내는 걸 느끼면서 지금 살고 있었습니다. 아. 자, 우리 재현 씨는 이제 재현 좀 긴장 풀리셨어요? 재현 씨 가장 화려하게 지내셨을 것 긴장 풀리셨어요? 같은데. 저는 방송 보면서 좀 저를 좀 많이 돌아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습관들이나 뭐 행동들을 보면서 되게 이렇게 좀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러니까 주머니 손 놓고 이런 것도 네, 딱 보면서 왜 항상 손이 주머니에 들어가 있지 막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38년 이렇게 살아왔지만 좀 더 고쳐봐야겠다 이런 것들은 좀 그런 게 있었고요. 너무 또 위축될 필요는 없어요. 그래. 그 자체가 우리 재현 씨 이게 뭐라고? 네. 아, 그럼요. 전혀 그럴 거 없어요. 예. 네. 그래도 응원해 주신 분들 많아가지고. 그럼요. 아, 그럼. 우리 김재현 씨 없으면 우리 수천년 안 나왔어요. 우리 비나영 씨 잘 지냈어요? 네. 근데 제 아들이 봤대요. 오, 반응이 어땠어요, 아기가? 근데 아들이 본 걸 저한테 얘기를 안 해가지고 처음에는 네. 왜 얘기를 안 했냐고 했더니 엄마가 슬퍼할까 봐 얘기를 안 했다고. 아마 제가 얘기하는 걸 봤나 봐요. 고맙고 미안했어요. 어린애가 그런 상황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미안했는데 그래서 지금 아들 볼 때마다 맨날 너무 대견하고 고맙고 그래요. 채널 돌리다가 엄마가 나와서 나오니까. 멈췄대요. 그래서 시어머님이랑 같이 봤다고. 어구. 그랬죠. 그래서 저도 되게 당황해서 이렇게 방송이 나가니까 그럴까 봐.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저는 육아하고 똑같아요. 애기 많이 컸어요, 그 사이에? 네, 말도 이제 잘하고, 네, 진짜 많이 컸어요. 아, 보고 싶다. 네, 엄청 빨리 크더라고요. 아니, 연애 프로그램이었는데 현실 육아를 보여주셔서.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저희 프로그램이 되게 차별화였거든요. 그런 진짜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러니까요, 이제 사람들이 감사했어요. 이혼 두 번 한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막. 저 이혼 두 번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아, 그러니까 아 이혼을 두 번 웨딩 사진 찍고 맞아